교과서 속에 숨어있는 과학 원리를 재미있는 실험으로 알아보는 시간. 오늘은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파동의 발생과 전파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실험을 함께할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그네를 탈 때 일정한 빠르기로 힘을 가해야 하지만 그네가 잘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피리 같은 것들을 불 때 피리는 항상 일정한 소리만 내거든요.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공명이라고 부릅니다. 공명이라는 현상은 물체가 가지고 있는 진동수라는 개념 때문에 생기는 현상인데요. 오늘은 이런 공명 현상을 살펴볼 수 있는 실험을 몇 가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물체는 자신만의 고유 진동수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신의 진동수와 똑같은 진동수를 지닌 음파와 부딪히면 공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실험을 통해 공명 현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리 주변에 다리가 가지고 있는 진동수와 똑같은 흐름으로 진동하게 되면 다리가 따라서 흔들리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공명이라고 부릅니다.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이런 공명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명 현상의 원리에 대해 알아보자. 실험에 필요한 준비물은 실, 세 개의 추, 그리고 스탠드가 필요합니다. 먼저 실을 잘라 스탠드에 묶어주세요. 총 3개의 실을 묶어주는데요. 실의 길이는 각각 달라야 합니다. 실에 추를 묶어주세요. 길이가 다른 3개의 추를 진자라고 합니다. 줄 길이는 실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이번엔 하나의 실만 짧게 묶어볼게요. 세 개의 진자 중에서 가운데 진자만 흔들어 보겠습니다. 줄의 길이가 같은 진자는 진동수가 같다는 의미고요. 진동수가 같은 진자는 흔들리는 진자를 따라 함께 움직입니다. 줄의 길이가 다른 진자, 즉 진동수가 다른 또 다른 진자는 움직임이 적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길이를 다르게 해서 실험해 보겠습니다. 두 개의 진자는 같은 길이로 묶고 하나의 진자만 길게 묶어주세요.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공명 현상을 알아볼 텐데요. 세 개의 진자 중 가운데 진자만 흔들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가운데 추가 흔들리면서 진동을 일으키고 진동수가 같은 진자가 그 진동에 의해서 함께 움직입니다. 그럼 실의 길이가 긴 나머지 진자는 어떨까요? 진자의 움직임이 비교적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진동수에 따라 함께 움직이는 추로 공명 현상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공명 현상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물체는 진동할 때 모양과 크기에 따라 소리가 나타납니다. 진자의 경우 길이에 따라서 진동수가 다르게 나타나죠. 길이가 같은 진자는 같은 진동수를 가지게 되고 길이가 다른 진자는 다른 진동수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 진자를 흔들게 되면 진동수가 같은 진자는 함께 움직이고 진동수가 다른 진자는 함께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이런 현상을 진동수가 같을 때 나타나는 공명 현상이라고 합니다. 모든 물체는 자기 자신만의 고유한 진동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이 진동수와 똑같은 진동이 오게 되면 물체가 자기 스스로 움직이게 되는데요. 이런 현상을 공명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공명현상을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실험을 한 가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밴드를 이용한 공명현상 알아보기. 준비물은 길이가 다른 밴드 두 개, 나무 막대, 그리고 고무줄이 필요합니다. 나무 막대 두 개를 겹친 후 고무줄로 고정해주세요. 고무줄은 나무 막대의 가운데 부분과 양쪽 끝부분에 고정하는데요. 적당한 간격을 유지해주세요.
이제 길이가 짧은 분홍색 밴드의 양쪽 끝을 맞잡아 원을 만든 후 나무 막대에 고무줄과 고무줄 사이에 밴드를 끼워 고정해줍니다. 같은 방법으로 길이가 긴 파란색 밴드도 나무 막대에 고정하는데요. 분홍색 밴드보다 조금 큰 원이 만들어지겠죠? 이제 고정된 밴드를 흔들어 공명 현상을 관찰해 볼까요? 좌우로 빠르게 나무 막대를 흔들어 줍니다. 분홍색의 짧은 밴드가 흔들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번에는 천천히 흔들어 보겠습니다. 크기가 작은 밴드는 흔들림이 적은 편이고, 크기가 큰 파란색의 밴드는 비교적 크게 흔들립니다. 두 가지의 차이점이 보이나요? 나무 막대를 빨리 움직여 여러 번 흔들면 밴드의 진동수가 많아집니다. 반대로 나무 막대를 천천히 흔들면 밴드의 진동하는 횟수가 적어져서 진동수도 적어지게 되죠. 때문에 나무 막대를 천천히 흔들면 진동수가 적은 긴 밴드가 움직이고, 나무 막대를 빠르게 흔들면 진동하는 횟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진동수가 많아진 짧은 밴드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와인잔을 힘을 가하지 않고 깰 수 있을까요? 공명현상을 이용하면 이런 현상이 가능합니다. 와인잔은 특유의 소리를 내게 되는데요. 이 소리와 똑같은 진동수를 통해서 와인잔을 공명시켜서 와인잔을 깨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명현상으로 와인잔을 깨뜨려 보자. 실험에 필요한 준비물은 와인잔, 앰프, 마이크, 스피커 등을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진동수의 값에 따라 소리를 발생시키는 프로그램도 준비합니다. 손가락에 물을 묻혀 와인잔의 입구를 문질러 진동을 일으킵니다. 이 소리를 마이크를 통해 녹음하면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와인잔의 진동수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측정된 진동수의 값을 프로그램에 입력해 주세요. 프로그램에 입력된 와인잔의 진동수는 컴퓨터와 연결된 앰프로, 그리고 앰프는 스피커로 진동을 전달합니다. 와인잔의 진동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스피커의 위치를 옮겨주세요. 그리고 스피커 사이에 와인잔을 놓아주는데요. 고주파의 진동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빨대를 잘라 와인잔에 넣어줍니다. 안전을 위해 아크릴관을 씌워주는데요. 스피커의 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적당한 크기의 구멍을 뚫어주세요. 측정한 진동수의 값을 프로그램에 입력한 후 앰프의 볼륨을 높이면 과연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진동의 소리만으로 와인잔은 깨질 수 있을까요? 와인잔이 깨졌습니다. 물체에 충격 없이 와인잔은 어떻게 깨진 걸까요? 와인잔이 깨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공명 현상 때문인데요. 소리의 진폭이 커지면 공명이 커지고, 이 진동으로 와인잔이 깨진 것이죠. 이것을 소리의 공명 현상이라 합니다. 물체 스스로 낼 수 있는 소리의 주파수, 즉 고유 진동수와 같은 주파수의 소리가 만나 일어난 현상인데요. 이 실험을 통해 소리는 진동이고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리의 공명현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작은 소리로도 공명현상을 이용한다면 큰 힘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실험을 잘 기억한다면 우리 생활에서도 소리의 힘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을 겁니다.